자, 이 시간에는 266페이지를 보죠. 266페이지 보면 둘리상의 영도적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적용 기준이냐? 각각의 영도적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때 그거 보면 동그란 1번. 그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럴 때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서 처리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때 가중 편한 건폐율과 가중 편한 용률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내용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한데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준 주거적하고 그다음에 바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에 걸쳐 있다. 그때 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걸쳐 있는 정도가 준 주거지에 600, 400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600은 준 주거지에서 준 주거지에 관한 건축물 건축장 건폐율을 정하면 돼요. 400은 제2종에 있으니까 400은 제2종의 건축물 건축장 건폐율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각각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준 주거적의 100만,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적의 900을 채했다. 이랬을 때는 따로따로 이용하면 토지 용어 효율성을 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하나의 대지가 두개 용도적 걸쳐있을 때 걸쳐 있는 부분 중 330제곱미터 이하가 보였다. 그러면 바로 이걸 한 묶음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가 보였죠. 그때는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자는 이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인 제2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자. 2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도록 하자 이거죠. 그리고 건폐율과 용률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 평균한 값이란 것은 바로 분모에다가는 전체 대지 면적, 분자에 따는요 각각의 용도적에 해당하는 면적 있죠. 그 면적에다가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를 곱하면 돼요. 준 주거적의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70%죠. 그리고 플러스 바로 이 2종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900이잖아요. 이 면적에다가 거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 건폐율 60%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적용하자 이거죠. 이걸 가중 평균한 값이라 합니다. 자, 이것들은 그냥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로변에 띠모로 정해놓는 상업적에 걸쳐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돼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게 100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다. 근데 도로변에 띠모로 정해놓는 일반 상업적이 있다. 여기에 준 주거적이 있다. 일반 상업적에 걸쳐 있는 면적이 400이다, 600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때 이 도로변에 띠모로 정해놓는 상업적에 걸쳐 있는 필지 경우는 330을 기준하지 말고 660을 기준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66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면 각각 이용하면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이 있다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자. 그러면 이 천은 준 주거지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해서 준 주거지 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만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건폐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일반 상업지에만 유락세를 건축할 수 있고 입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의 휘황찬란한
위락스러 입지 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봐두시고요. 그리고 가로 1번 밑으로 내려가서 2번, 3번 있는데 2번도 그 밑에 로마자로 1번은 나누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2번과 3번을 좀 봐두세요. 하나의 건축물, 그건 주어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죽에 걸쳐있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죽에 걸쳐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죽에 걸치면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하는 건축물이 대지라는 규정을 정의받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고 안팎에 걸쳐있다 그러면 건축물만 전부 방하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의받아서 내와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하주구하고 방하주구 안쪽에 이 건축물을 걸쳐있는데 그 경계가 방하벼로 구획이 되어 있다면 바로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면 돼요. 방하주구 안의 건축물은 방하주구 안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의받고 방하주구 밖에 있는 건축 부분은 그 밖의 장소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이 용도별 건폐율 용도 나오는데 이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폐율 용도로 최단되는 달달달 해야 되죠. 그 표를 머리에다 새겨야 되고 그리고 이 표는 꼭 시험에 나오죠. 이 표를 기억할 때는 용도지역 표를 먼저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전국토, 도, 간, 농자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 다시 주상공, 녹 밑에 보호생의 농자 있죠. 그래서 주상공, 녹, 보호생의 농자 아홉 가지를 딱 순서를 머리에다 넣고 건폐율 법률에서는 국토계 법률에서는 건폐율은 7972 밑에 보호생 농자는 2희 4희 이렇게 암기하시고 용률은 5, 1호 4, 1, 500, 1500, 400, 100 이렇게 밑에는 비도시역은 2희 아까 20, 20, 40, 20, 22 건폐율은 그랬고 용률은 80, 80, 100, 80, 80 이렇게 그래서 비도시역인 보호생 농자는 건폐율 용률이 2, 8, 2, 8, 2, 8, 2, 8 쭉 나왔는데 개만 개삽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 도시역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 세분해놓고 세분대 지표로 건폐율로 최단화했는데 최단화한다면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거적은 6가지 했다. 6가지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다. 이 순서를 암기하고 5, 5, 6, 6, 5, 7.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 1, 6, 5에서 9, 8, 8, 7. 공업적은 전일준 공업지에서 7, 7, 7. 녹지은 보생자 녹지에서 이희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 용적률은 바로 제 1종 전용 주거 100%다. 거기다 플러스 50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종까지 딱 하면 300 떨어지죠. 준 주거적은 500%. 그다음에 공업적도 규칙이 정되죠. 전용 일반 준 공업지 있는데 전용 공업지 300 플러스 50 하면 300 350 400. 그다음에 상업적도 규칙이 정되죠. 중 1 6은 중심 상업지는 1500,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1100, 900. 녹지역 세 가지, 보전, 생산, 자연에서 보전만 80, 생자, 생산은 100% 이하. 그리고 계획관리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나갈 때에는 용주를 125분간 완화 적용해 주셨다. 여기까지 딱 박스를 머리에다 새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68페이지. 자, 이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란 말을 폐지하고 용어를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제한한다 그래요.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도를 정해서 고시해 주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을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따라 10을 더 올려서 완화해 주죠. 계획관리의 경우는 원래 40인데 10 올리면 50.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 원래 20밖에 안 돼서 10 올리면 30이 되죠. 그래서 수치를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특수장소에서의 건폐율 용도 수치 수사 8 수산량 부근 48 수사 8 도시역 예허지역의 계획관리역도 개사배 도시역 예허지역에 정되는 개발 중도 개사배 40, 80
자연 녹지 원래 20밖에 안 되는데 개발 진도에 치는다면 10 올려줘서 30. 자연 치락수는 60. 자연공원 60. 농공단지 70. 공업종 원래 건폐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산업단지 국가 일반 지방 산업단지 치는다면 80.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반드시 뭐랬다 넣어야 되죠? 건폐율이 뭐냐? 용도 뭐냐? 건폐율은 토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다면 건축면적 합계. 그래, 분모했다 대지 면적, 분자했다 건축면적. 두 동 이상이면 건축면적 합계.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래, 이 건폐율은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건대, 건국될 때 건대. 이 건폐율은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이 없고 건축물 수평적만 규모, 수평적 규모만 규제합니다. 용적은 꼭 시험에 나오죠. 대지 면적이 분모, 분자는 연면적. 원래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지만, 그래서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를 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주PP 제해,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용도 면적, 피난정구역 면적, 대표화 면적은 제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벌써 생각나도록 해야 되죠. 바닥 면적은 또 건축 면적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중심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용도주가 나와있죠. 이 용도주구에서는 함께 나오죠. 먼저 용도주구의 지정과 변경은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이때 용도주구는 총 9개의 명칭이 있죠. 경고, 방방, 포치계, 특보 9개를 명칭을 기하시고 이 세분된 명칭을 경자시특, 아까도 전 시간에 했죠. 그리고 방자시, 그 다음에 보역중생, 취자집, 개주상, 간복토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목적은 꼭 읽어두셔야 돼요. 지정목적, 자연경관주는 산지구릉 등 자연경관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도시경관주라는 자체는 없다. 시가지 경관주는 시가지 경관 보호 형상화에서 필요할 때 정한다. 시가지 경관지구 동그라미. 특화 경관지구는 마지막에 특별한 경관에 따라 줄 것이고, 특별한 경관 하면 바로 특화 경관지구 마지막 지구. 고도율은 건축 높이 최고한도 규제, 최소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 화재염 예방 방화지구, 재해 예방 방제지구. 이 방제지구 중 자연하고 시가지를 비교. 자연은 저 우리 개발의 손때가 묻지 않는 자연 상태, 거기다 재해방 제시하죠. 그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지역 이런 데는 개발을 못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 있죠. 그 재해를 예방한다. 방제 지구죠. 그 다음에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시가지죠. 거기다 재해방 제시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 지구.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역사 문화적 보호지구, 그 말 체크. 중요시설을 보호주는 중요시설물이 쭉 있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군사설, 교정설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정시 중요시설 보호주고. 생태계 보호주는 생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 생태 보호지구. 취락주가 중요하죠. 취자집, 자연하고 집단이 있는데 자연은 네 가지 전 시간에도 했죠. 녹간농자, 그리고 계집, 개발 장구에 따라 정한 것이 집단 취락주고. 그 다음에 이 주거 개발 중기는 주거 기능을 집중 개발 정비할 때 정한다. 작년에는 산업통 개발 중기로 지목시 나왔어요. 거기 보면 공업 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정은 뭐냐? 산업통 개발 중기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복합 개발 중기는 두 개 이상 기능을 개발할 때 복합. 특정은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이외의 다른 특정 목적 가지고 개발할 때 정한다. 특정 개발 중.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쪽하고 특정 개발 진규하고 복합 용도 주구 지목적 비교.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바로 끝에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제한입니다. 특정 실황선 환경오염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유해시설에 이런 것들을 못 들게 막겠다. 왜? 주거환경, 교육환경, 청소보호하기위해서. 그런데 복합용도지구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고 바로 도모하고자 특정시로 입지를 완화한다. 특정시로 입지 완화. 그것도 체크. 그래서 특정시로 입지가 완화되니까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다른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복합용도지구는 3년 전에 우리 법에 도입됐는데요. 3번 봅시다.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 추진할 때는 세 가지 용도지역 내에다 정합니다. 1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과제. 여기다 정서에서 정하는데 지정할 때 그 용도지역의 면적이 예컨대 3만이다 그러면 3만 했다 통째로 정할 수 없고 3만의 3분의 1인 1만 했다만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용도 주구 중 조례로 추가 세 분 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경중특 경관중은 추가 3번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주거하고 특정용도 제한주는 3번 지정할 수 있죠.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런 용도지구를 새롭게 신설 지정을 해나갈 때에는 바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설할 수 없다는 것. 또 이렇게 신설되어 지정되는 용도지구에서 행위자는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한 데 최소한 도 목적 달성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된다. 5번 이 방제지구는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정하죠. 그래 이 방제지구는 산사태 풍쇄 지방문계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정하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 시도사 대도시한테 야 너네들 지역 내에 바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방제를 꼭 지정해라 라고 법에서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든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냐. 거 보면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이 상당히 발생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고 이런 지정과 변경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그 재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꼭 포함돼야 돼. 그걸 재해 저감 대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지구가 지정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지구의 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행위제한을 위반해가지고 하면은 위반자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때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지역 안에서 지구별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1번 272페 보면 경관지구 있죠. 이 경관지구는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체크하고 그걸 바로 보고 거기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건축할 수 없어요. 또 여러 가지 허용되는 것을 건축할 때도 조례에서 시킨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기입니다. 도시군계획조례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 동그라미 없다. 미달이 아니라 초과 없다지 있다면 틀린다는 거. 방제지구는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서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 방제주거 안에 바로 충수를 제한받는 어떤 녹지역 4층이야 관리역 4층이야 이렇게 제한받죠. 그런 지역에 방제주거가 지정됐을 때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집어넣었다면 피로티 구조부는 충수 개정할 때 제외를 해줍니다. 무슨 주거일 때? 방제주거일 때. 자, 그 다음에 보호주거는요 바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칠학주구 중요하죠. 이 칠학주구 중 자연칠학주는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아요. 그때 4층 아파트 못 지죠. 그래서 아파트 못 지어요. 또 정신병원도 또 동물 전용 장생도 건축 못합니다. 이런 자연칠학주구는 국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주고 있어요. 기업부터 미용까지를 해줍니다.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집단칠학주는 개특법률 중요하죠. 다음은 통과해도 돼요. 그리고 6번 개발증주. 개발증주는 지구단위계 개발기 딱 확정고시 되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지 그 계획에 위반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어요.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구단위라든가 개발기 수립되지 않는 그
개발진흥주에서는 개발진흥주 안에서는 그 용도적에서 허용되는 것만 건축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는 조례.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고 이 복합용도주는 해당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해당 용도적이 일반주거지다. 그럼 일반주거죠. 일반공업지, 일반공업지죠. 계획과제면 계획과제. 그 안에 허용되는 걸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복합용도주는 특정설 입지를 완화하고자 제한주거로서 일반주거적에 이렇게 복합용도주가 정되면 이 안에 따른 준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준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6개는 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거기 나 있죠. 일반주거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주거 안에서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지만 6가지 안마시설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해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환설, 장소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공업적이 있는데 여기에 복합 용도주가 정됐다 그러면 여기도 일반 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요. 추가로 준 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가지는 또 안 돼요. 거기 나 있죠? 네 가지. 아파트, 단란, 주점, 안마수, 노후야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 자, 잠쉬었다가 274페이지. 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용도구역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